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티아고 킴입니다. 아, 여러분 요즘 티아고 킴이 강좌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아우, 입이 얼었네요. 자,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인사이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인사이드 컨트롤, 그 다음에 패싱할 때 어떻게 해야지 패싱이 그라운드로 잘 깔려가나. 초보자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탭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렛츠기릿!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사이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렇죠. 아, 저 들렸어요. 일단은 엄지발가락을 위로 착 올려주셔야 돼요. 인사이드 쓸 때는 그냥 무조건 발끝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. 자, 그럼 일단 첫 번째는 패스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. 내가 내 공은 왜 자꾸 뜨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씹히던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일단은 임팩트 부위가 중요합니다. 복사뼈 약간 아래쪽 인사이드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패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가 임팩트 부위. 또 초보자분들이 패싱을 할 때 다리가 나무처럼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. 비딥바까지는 잘 낮추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강좌에서 이게 나오니까, 강조가 되니까 낮춰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차는 발이 중요합니다. 차는 다리도 살짝 구부러져야 돼요. 이게 펴진 상태에서 패스를 하다 보면 몸이 상체가 틀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내가 임팩트를 댈 때 공에서 나는 소리로 내가 이걸 임팩트를 잘 댔나 안 댔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소리가 틱하고 되게 얇은 소리가 난다, 이 밑창을 맞았을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복사뼈 아래쪽에 있는 이 뼈들을 맞으면은 공이 약간 둥 하면서 두꺼운 소리가 나요. 잘못 맞았을 경우에는 이런 소리, 요런 소리, 요게 인사이드 패스할 때 인사이드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인사이드 컨트롤 할 때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팁을 뒤집으면 돼요. 첫 번째 소리가, 틱 소리가 나는 게 맞아요. 컨트롤 할 때는 약간 밑창 부분 쪽, 요쪽을 맞아야 공이 죽습니다. 인사이드 복사뼈 살짝 밑에 쪽을 맞으면은 벽에 맞은 것처럼 공이 맞는 순간 죽지 않고 퉁 튀어나가요. 컨트롤 할 때는 요 아래쪽을 이용해서 컨트롤 해야지 공이 탁 죽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. 이렇게 틱 소리, 틱 소리. 잘 잡을 때 이렇게 틱, 얇은 탁 하는 소리가 나면은 임팩트 부위를 잘 맞은 겁니다. 지금 방금 딱딱 느꼈죠? 이 소리 나면서 저 가만히 대고만 있었는데 공이 안 멈춥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인사이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.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 잘 된다,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걸 알려드린 게 아니라 임팩트를 인사이드 어느 부위에다 공을 대야지만이 패싱이 잘 되고 컨트롤이 잘 된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자, 패싱할 때는 어떻게 해라? 임팩트 부위, 복사뼈 살짝 아래, 오케이? 차는 발도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라. 뻣뻣하게 피시면 안됩니다. 두 번째, 컨트롤 할 때는 어떻게 해라? 살짝 아래쪽, 밑창에 가까운 인사이드를 이용해라. 여기 대고만 있으면 그냥 공 멈춥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소리에 귀 기울여라. 혼축하시는 분들은 벽에다 대는 축구 연습을 할 때도 이 소리에 좀 귀 기울여서 아, 내가 임팩트를 잘 맞았구나, 이 부분을 잘 이용했구나 이런 거를 좀 귀 기울여서 하시면 좀 더 연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초보자분들을 위한 연습에 필요한 이런 꿀팁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강좌 좋았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요즘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리고 또 배우시고 싶은 강좌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꿀팁 많이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티아고 킴은 퇴근!